이제 정신 좀 드니?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? 다 처리됐다. 처리라니요? 신고하셨어요? 아무튼 다 처리했으니 걱정하지 마. 어디 가게? 자수하러요. 형 같이 안 갈래? 그럼 혼자 가지 마. 엄마! 오지 마!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? 자살 생각이면 나 두 눈만 보고 해라. 이렇게까지 하시는 진짜 이유가 뭐죠? 외삼촌 선거 때문에요? 이건 사고입니다. 선거에 아무 영향 없을 거라고요. 그걸 네가 어떻게 장담해? 구르는 낙엽도 조심해야 할 판인가 몰라? 다른 건 몰라도 나 때문에 우리 오빠 낙선하게 할 순 없다. 그러니까 네가 결정해. 나 죽이고 자수할지 이대로 사고 묻을지. 야, 이 자식아,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. 사고 묻겠다고 빨리 말씀 못 드려. 야, 같이 지금 이 선택 평생 후회되실 겁니다.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.